인천교통공사가 지난 2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5개 노동조합 위원장과 임직원, 노동조합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 청렴 실천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결의 대회에서 노사는 깨끗하고 올바른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습니다. 정의훈 인천교통공사 사장과 5개 노조 대표들은 청렴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공동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조직 내 깨끗한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